나라 옛 이야기. 혹보리 양갑니. 어느 마을에 목에 큰 혹이 달린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영감님을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놀려댔어요. 혹부리 영감님은 혹한 자루 대롱대롱 목에 달고 나왔네. 혹부리 영감님은 혹을 어루만지며 어떻게 하면 혹을 떼어버릴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혹부리 영감님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깊은 산 속에는 나를 놀리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거든. 혹부리 영감님은 혼자 나무를 하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게 즐거웠답니다. 휘파람으로 그 소리를 흉내내보기도 했어요. 나무를 한짐 지고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늑장을 부렸구나. 어두워서 길을 못 찾겠는걸. 어디 쉬어갈 만한 곳이 없을까? 혹부리 영감님은 나무침을 내려놓고 등성이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옳지! 마침 저기 빈 오두막이 한 채 있군. 혹부리 영감님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빈 집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누웠어요. 창문은 부서지고 창호지엔 구멍이 뚫려 바람이 새어 들어왔답니다. 어쩐지 으스스한 걸. 도깨비라도 나올 것만 같아. 혹부리 영감님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를 부르면 괜찮을 거야. 혹부리 영감님은 무서움을 쫓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돋네, 달이 돋네, 정산 위에 달이 돋네, 개가 짖네, 개가 짖네, 달을 보고 개가 짖네. 혹부리 영감님의 노랫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어요. 휙 바람 소리가 나며 방문이 화들짝 열렸습니다. 누가 왔나? 혹부리 영감님은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밖에는 도깨비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깨비들은 영감님의 노래에 흠뻑 취해 있었어요. 혹부리 영감님은 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계속했답니다. 달이 돋네, 달이 돋네, 정산 위에 달이 돋네, 구름 가네, 구름 가네, 달을 싣고 구름 가네. 이렇게 구슬프고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걸? 대체 어디서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요? 우두머리 도깨비가 물었어요. 내 노래가 듣기 좋다니 고맙소. 그렇게 좋은 노래가 어디서 나오냔 말이오. 혹부리 영감님이 뭐라 대답할 말이 없어 목덜미를 어루만지자니 커다란 혹이 손에 닿았습니다. 옳지,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하면 되겠군. 도깨비 친구들, 내 노래는 바로 이 혹에서 나오는 거라오. 혹부리 영감님의 말에 도깨비들이 신기한 듯 혹을 만져보았답니다. 그럼 이 혹이 바로 노래주머니군. 영감, 보물을 드릴 테니 이 혹을 우리에게 파시오. 이 혹은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이라 팔 수가 없다오.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파시오. 보물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도깨비 우두머리가 자꾸만 졸라댔어요. 글쎄, 보시다시피 노래주머니가 이렇게 목에 달려있어서 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러시오. 혹부리 영감님이 딱하다는 듯 목에 달린 혹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혹 떼는 것은 문제없어. 아프지
보이지 않게 감쪽같이 떼어낼 테니 염려마시오. 한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눈 깜짝할 사이에 혹부리 영감님의 혹이 떨어졌어요. 정말 고맙소, 영감. 도깨비들은 보물이 가득 든 자루를 던져두고 어디론지 우르르 떠나버렸답니다.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영감님은 혹이 붙어있던 자리를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정말 없어졌잖아. 영감님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영감님은 보물자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부리 영감님은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웃마을에도 혹부리 영감님과 똑같이 목에 혹이 달린 영감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감님은 아주 욕심이 많고 성질도 고약했어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영감님이 부자가 된 혹부리 영감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참. 혹을 뗀 영감님은 욕심쟁이 영감님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옳지. 나도 도깨비들에게 혹을 떼어주고 보물을 얻어와야지. 내 혹이 더 크니까 더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욕심쟁이 영감님은 깊은 산속 빈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되길 기다려 노래를 불렀지요. 달이 돋네, 달이 돋네, 청산 위에 달이 돋네, 개가 짖네, 개가 짖네, 달을 보고 개가 짖네. 욕심쟁이 영감님의 노래소리를 듣고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도 노래를 팔러 왔느냐? 그렇습니다요. 제 노래주머니를 사시렵니까? 이게 노래주머니라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아?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우두머리 도깨비는 주머니 속에서 혹을 꺼내더니 욕심쟁이 영감님의 목에 철썩 붙여버렸어요. 우와! 도깨비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혹을 떼러 왔다가 남의 혹까지 붙이다니. 욕심쟁이 영감님은 양쪽 목에 붙은 두 개의 혹을 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구름 속에서 나온 둥근 달이 욕심쟁이 영감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